You're stupid. You too, stop it. Uh-uh. Is that a boss anymore? Is that it? Who are you calling stupid? MNET KM 뮤직 페스티벌 신인상 여자 그룹 부분 올해 노래상 원더걸스 축하드립니다. 원더걸스의 노바디 텔미, 소하, 노바디 등 나오는 족족이 히트를 거둬 지금 대한민국은 원더걸스 열풍이 한창이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각종 신인상, 인기상, 본상, 수상에 이어 2008 하이원 서울가요 대상, 본상, 디지털 음원상까지 수많은 상들을 모조리 휩쓸며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우뚝 올라선 원더걸스. 어? 어머! 원더걸스 리드보컬 이예은. 해맑은 미소가 매력적인 그녀. 노래는 물론 영어 실력까지 뛰어나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And maybe you guys could sing a little song for us. Song? Well. Maybe we can sing our song. Yeah. Yeah, our song, the name is Nobody. Okay, just a little bit. One, two, three, four. Nobody, nobody but you. Nobody, wow. 이영야, 영어 실력이 너무 okay. 유창한 거 아닌가요? That's grea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유창은 무슨 섹시한 보이스와 세련된 외모가 매력적인 그녀. 하지만 그녀의 강렬한 카리스마 덕택에 가끔 무서워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데요. 전혀 몰라요. 원더걸스 공식 깜찍이 선미. 아우 깜찍해. 눈웃음이 귀여운 선미양 눈빛 연기 한번 시원하게 쏴주시면 안 될까요? 원더걸스의 귀여운 막내 소희.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 여동생으로 자리매김한 그녀. 뽀송뽀송한 피부에 깜찍한 댄스까지 너무너무 예뻐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잖아. 파워풀한 댄스 실력에 아름다운 외모에 거기에 끝내주는 가창력까지. 선혜야, 도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갈 거야.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각각의 매력을 지닌 다섯 요정들이 뭉쳐 탄생한 국내 최고 여성 그룹 원더걸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파워풀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너무 좋았어요. 소희 동생 화이팅. 너무 좋았어요. 화이팅. 원더걸스 화이팅. 소희 사랑해요. 원더걸스 화이팅. Nobody, nobody but you. 과연 그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더우먼이었을까? 그녀들이 진짜 원더우먼인지 아닌지를 밝힌다. Welcome to Wonderland. 국내 최초 원더걸스 24시간 밀착 취재. 그녀들의 가슴 떨리는 첫 콘서트 현장 및 숨겨진 뒷이야기까지. 2008년 12월 JYP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이 안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콘서트는 그런 게 좋은 거다. 너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노바디를 먼저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뭐 어떻게 탁 의상을 찍던지 어떻게 탁 하면 텔미가 가능하게 진짜 스테이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다 춤도 되고 랩도 할 수도 있고 곡이 여기 있는 곡들하고 다른 이유가 비트가 다 있어. 저기다가 조금 얘기해서 제가 그렇지. 되는 거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바보 같은 경우는 그냥 놀면서 버무려져 갈 수가 있는데 뭐 약간 그게 떨어질 것 같아. 아이러니가 가질 수 있는 그게 아크로바티랑 10점 주신 줄 모르겠고 나 태권도 모르겠고 아니 지금 와이어 진짜 느낌
영상이 많이 필요하긴 많이 필요해. 얘네 옷 갈아입으려면 돈이 아니야. 맞아, 옷 갈아입는 거. 중간 게스트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결론은 게스트와 영상을 다 써야 돼, 얘는. 그러니까 시간이 한 개라도 안 되겠고. 다른 건 다 답이 나왔는데 이것만 잘 해서 옷 예쁘게 입고 뭔가 배경도 재밌고. 여기는 원더걸스 콘서트 연습실 현장. 얼마 남지 않은 콘서트를 위해 맹연습 중인 원더걸스. 좀 쉬었다 하지 그래요. 어차피 많이 안 나가요. 아, 손혜영 혹시 쌩얼? 쌩얼도 아름다운 그녀들. 여러분은 지금 원더걸스의 24시간 쌩얼 라이프를 보고 계십니다. 아, 얘들이 먹고 있다, 먹고 있다. 촬영합니다. 이러고 촬영을 합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감자예요. 상표는 가리고 순수 감자. 기름기도 없고. 내가 어디 짜인 건가? 이거 첫 방문에서 왔잖아.